딸이 아니라고 했죠? 아니, 그걸 어떻게 알죠?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블로거예요. 대한민국 최고의 마칼럼니스트, 홍차. 뱃살 어디 갔지? 혹시 복근도 있니? 수치스럽네. 왜 만지니? 수치? 너 배 아플 때 약손 해주던 손이야. 아니 무슨 대화 내용이 이렇게 징그러워. 무슨 사이야? 3년 전에 헤어진 구여친입니다. 아니 너무 안 어울리잖아. 입술은 불어 터졌어도 말은 바로 해. 3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이야. 입술 얘기가 왜 나와? 그리고 그 1년 동안은 네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간이었어. 이별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지. 한쪽 마음이 떠났으면 그게 이별이야. 이기적인 새끼. 아니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알겠고요. 이게 그 구분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? 백정닭강정 전문가니까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죠. 너 아직 내 블로그에 드나들더라? 미련 있니? 아니 미련이 없으니까 블로거로서 존중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양아치. 이 양아치. 양아치. 그걸 왜 하니? 너야말로 미련 남았니? 그래! 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외모의 소유자니까!